자,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들어갑니다. 동명사의 시제와 태. 동명사와 시제와 태. 이렇게 적어주세요. 동명사의 시제와 태. 이렇게 적어주세요. 어려운 거 없어? 자, 시제. 단순 동명사. 단순 동명사. 자, 또 무슨 동명사? 완료 동명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 자, 봐봐. 얘랑. 자, 그러면 얘도 결국 동사에서 나온다고 계속 얘기했었지, 그지? 자, 그럼 얘도 뭐가 존재해? 그 행위란 시간이 존재할 거고, 얘도 뭐가 존재할 거야? 시간이 존재할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갔니? 자, 여기 있는 시간과 여기 있는 시간이 똑같은 현재의 시간이라면 얘는 그냥 단순 동명사 쓰시면 돼요. 여기까지 갔어? 그런데 여기는 언제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동명사였던 시점이 과거라면 이 둘은 시제가 서로 같지가 않지. 그런 경우에는 무슨 동명사? 완료 동명사 쓰면 돼요. 자, 완료 형태 어떤 형태야? have 플러스 PPG. 동명사 뭐야? 동사원형이 ing지. 그럼 완료동명사의 형태는 어떻게 되겠어? having, pp가 완료동명사의 형태다. 적어주시면 되겠지. 여기까지 갔지? 그 다음 오케이, 천천히 적으세요. 천천히. 제가 너무 막 급하게 나가면 여러분들 혼란이 오니까. 자, 그 다음 태가 있어. 태. 영어에서 태는 무엇을 나타내? 영어에서 태는 모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수동태, 능동태 두 가지 종류가 존재하는데, 수동과 능동 두 가지 종류가 존재하는데, 여기까지 해갔지? 자, 그러면 얘는 뭐에 따라서 행위를 당하느냐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버리지, 그치? 이 둘의 모양을 나눠버린 이유는 뭐야? 이 둘의 모양이 같다라면 여러분들 해석할 때마다 이게 능동인지 수동인지 직접 판단하셔야 돼요. 그럼 좀 불편하잖아, 그지? 그래서 얘네들이 형태를 바꿔. 근데 얘는 대부분의 문장이 능동태니까 얘는 형태를 바꾸지 않았어. 뭘 바꾼 거야? 얘를 바꾼 거지. 어떻게 바꾼 거야? be, pp로 바꿔버린 거지, 그지? 그래서 수동태, 동명사의 수동형을 어떻게 쓰시면 돼? be 플러스 pp에 뭐 붙여? 여기에 뭐 붙이면 돼? ing 붙이면 되니까 being pp가 수동이 되겠지. 선생님 언제 동명사 바꿔야 돼요? 수동형으로 바꿔야 돼? 당한다고 해석되면 무조건 바꾸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갔어? 어떤 것이든 영작을 하실 때 뭘 당한다라고 해석되면 무조건 과거분사 생각하셔야 돼요. 이건 원칙이야. 알겠지? 좋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 이거 전치사 뒤에 동명사. 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 있잖아.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오기 직전까지 막 배웠던 것들 있잖아. 뭐 있어? look forward to ing 막 이런 것들 있지. be busy ing 뭐 이런 것들 있지, 그지? spend 시간 ing 이런 거 있지. 사실 spend 시간 ing는 여러분들 그 ing 앞에 in이 생략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치사 플러스 동명사로 보셔야 돼요. 가끔가다 내신 시험에 나오거든. in이 있느냐,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내신 시험에 나오거든. 그러니까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동명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물론 명사가 들어가면 거기 명사 뒤에 ing 붙일 필요는 없어요. 여기까지 해갔지? 자, 그런데 이게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와. 이따 영작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봐봐. 인크리에이션 메스메디스 써서 맞아 틀려. 이거 맞아 틀려. 이거 맞아 틀려. 많이 틀리니 맞아 손 들어봐. 틀려 손 들어봐. 아무 소리도 안 되냐고. 들어줘야지. 맞아 틀려. 틀렸어. 맞아 틀려.
틀렸어. 왜 틀려? 왜 틀릴까? 잘 봐. 이게 중요한 거야. 영작할 때 잘 봐. 막 이런 거 막 필요하면 어영면화 막 이런 거 써있잖아. 그지? 이거 여기서 크리에이션 쓰면 안 되는 거야. 이거 바꿔야 돼. 뭘로 바꿔야 돼? 이렇게 바꿔야 돼. 이렇게 바꿔야 돼. 근데 여기로 가. 명사는 목적어를 못 가져. 동사가 목적어를 가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 전치사 뒤에 뭐 들어가? 동명사 쓰라는 얘기였어. 목적어잖아. 얘가 목적어가 되는 거거든. 명사는 목적어를 못 가져. 동사는 목적어를 가질 수 있어.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알겠지? 체크해 두시면 돼. 제가 풀어줄게요. 지금 몇 개만 씩만 풀어주고 넘어가고 풀어주고 넘어가고. 오늘은 아마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쓰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다 써갖고 와야 되는 게 많아지는 것 뿐이지. 대신 여러분들이 저한테 해줘야 될 거는 반드시 있어요. 뭐냐면 질문이 있거나 이런 거는 반드시 저한테 얘기하셔야 돼요.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지금 물론 여러분들 잘하고, 지금 제가 첫날 보고 여러분들 보고 놀랐는데 엄청 잘하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혹시나 조금이라도 뭔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으면 바로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 모든 학원이든 영어든 국어든 수학이든 어떤 학원이든 본인이 모르는 거 그냥 넘어가면 그거 끝나는 거야. 알겠지? 모르는 건 질문해서 알고 넘어가야 돼. 그래야 돼. 알겠지? 돈 아깝잖아. 돈 냈는데. 모르는 거 배우려고 다니는데. 그치? 자. 여기 보세요. 1번, 당신의 꿈을 기록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그럼 이 안타가 문장의 동사고 당신의 꿈을 기록하는 것이 문장의 동사죠. 맞지? 맞습니까? 그럼 주어 봐봐. 기록하는 것, 리코딩이네. 한 3개 전복씩만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리코딩이네. 그지? 자, 뭐? 당신의 꿈을. 아, 그럼 기록의 목적어가 얘네. 자, 리코딩 그럼 뭐 쓰면 돼? Your dreams 쓰면 됩니다. Your dreams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지? Is 뭐뭐 안타? Is 뭐뭐 안타니까 not. 맞지? 그 다음 enough 쓰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야? 여기 누구 자리라는 거야? 주어 자리지? 주어 자리지? 주어 자리고, 주어 자리에 뭐 들어가 있으니까? 리코딩이라는 동사 들어가 있으니까 동명사 형태 만들어. 이렇게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얘 무슨 취급할 거야? 주어로 들어가면. 무조건 단수 취급할 거니까 동사 쓸 때 항상 단수 동사 써야 돼. 이것까지도 머릿속에 생각하고 적으시면 돼. 자, 그 다음. 자. 2번도 볼 건데, 2번 옆에다가 뭐 적어 놓으시면 되냐면, 다 알겠지만 한 번만 복습합시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두세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아까 투부정사 뭐라고, 뭐였지? 뭐라고 관련된다고 했었지?
그렇지. 미래랑 관련된다고 했을지. 그럼 얘 미래 과거 미래 과거 미래 과거야. 이해갔지? 미래 과거 미래 과거 미래 과거야. 그렇게 하면서 생각하면 돼. 그러면 할 거 한 거 할 거 한 거 할 거 한 거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뭐야? 할 거 기억하고 한 것 기억하는 거야. 할 거 까먹은 거고 한 것 까먹는 거야. 여기까지 같이 해악에서 유감인 거고 이미 해서 후회하는 거야. 여기까지 같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해석 잘 보고 영작 해석 잘 보고 어떤 거 써야 될지 여러분들 잘 판단하셔야 돼요. 여기 보세요. 얘네들은 의미가 다르다고 했지. 얘는 뭐야? 하기 위해서 멈추는 거고 하는 것을 멈추는 겁니다. 그럼 얘는 뭐야? 얘는 만약에 여기 흡연이 들어가면 얘는 계속 흡연하는 거야. 흡연하려고 멈춰 선 거니까. 그지? 얘는 뭐야? 금연이야. 무슨 말인지 같이. 자, 얘는 뭐야? 노력이야? 시도야. 노력이야? 시도야. 이렇게 의미가 다릅니다. 이거 잘 체크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작년에, 아 이거 부사구나. 부사구네. 넘기자. 자, 내가 주원해. 워크숍을 운영했던 것을 기억한다. 아, 기억한다가 동사고 운영했던 것이 목적어네. 그지? 자, 운영하다의 목적어가 다시 목적어 두 번째 거네. 목적어 두 번째 거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지? 목적어 1, 목적어 2네. 1이 먼저 나오고 2가 두 번째 나오는 거야. 됐지? 자, 그럼 봐봐. I 기억합니다. Remember. I remember. 여기 봐봐. 운영했던 것을이지. 그럼 얘가 뭐야? 과거지, 그지? 동명사 쓰라는 얘기. 내가 운영해야, 내가 앞으로 운영해야 할 것을 이다라면 얘는 to run이 됐어야 된다라는 얘기지. 이해가니? 자, 운영했던 것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뭘 운영했던 거야? 워크샵 이렇게 쓰시고요. 마지막 뭐 들어가? last year 들어가면 됩니다. 관사 빠졌다. 워크숍.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님? 좋아. 그 다음 넘어가세요. 나 제가 안 풀어주는 거 그냥 나 숙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 자, 여기 여러분들 9번 보세요. 9번. 9번. 9번에는 이것만 체크합시다. 9번에는 9번에는 여러분들 그것만 체크합시다. 9번에는 뭐뭐 하려고 애쓰는 것은 소용없다지. 그지? 뭐뭐 하려고 애쓰는 건 소용없다. 이 부분 사용하세요. 이거 영작할 때 it is no use ing 이 부분 사용하세요. 이 부분 사용하면 영작하셔야 됩니다. 아마 다른 거 생각하면 여러분들 아마 ing 주어로 나가고 막 이럴 거거든. 그래서 내가 그거에 대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 얘는 it is no, 9번은 it is no use ing 쓰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같이 좋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는 가습제로 해 보시고요. 자, 자, 그 다음 조금 어려워 보이는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 어려운 건 아닌데 14번 보실래요? 14번 동명사 아직 안 벗어났어요? 14번 보실래요? 여기 봐봐. 14번 괜찮아요. 14번 제가 뭘 얘기했냐면 아까 동그라미 1, 2, 3, 4에서 5번 안 적었는데 잘 봐. 많은 친구가 없다는 것은 이렇게 주어가 되고요. 의미하지 않는다, 않는다가 동사입니다. 의미하지는 않는다가 주어 동사예요. 어떤 일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 이렇게 되지. 여기까지 어떤 일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돼. 이렇게 표시해 놓고 여러분들 여기 어떤 일이 주어처럼 돼 있지 지금? 이제 이렇게 잘 표시해서 한번 영작 보려고 내려가 봐봐. 그지? 여기 뭐 있어? 돈도 있지? 여기 뭐 있어? 있지 있지. 이거 주어 동사 절로 나타나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같지? 동사가 두 개잖아 지금. 무슨 말인지 같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봐봐. 친구가 있다는 뭐야? Having friend야. 맞지? Having many friends야.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많은 친구를 가지고 있는 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해갔지. 근데 지금 여기 봐봐. 있다 없대? 없다지. 그럼 얘 부정하라는 거지. 자 동그라미 여기다 5번 표시해 놓고 동명사의 부정은 부정어가 어디 붙는다? 동명사 앞에 붙습니다.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동명사의 부정은 동명사 앞에 부정어가 붙습니다. 동명사의 부정은 동명사 앞에 부정어가 붙습니다. 이렇게 해서 not having many friends, 많은 친구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뭐 써야 돼? doesn't 쓰셔야 돼요. don't가 아니라 여긴 don't 쓰겠지만 이해가지? doesn't mean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맞지? 오케이? 자 무엇을 의미하지는 않습니까? anything 이즈 롱. 내가 이거를 지금 이렇게 썼단 말이야. 자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습관적으로 여기 that 쓴단 말이야. 근데 여기 단어 추가 없지? 이건 that은 쓰면 안 돼요. 여기까지 같이 that 쓰시면 안 됩니다. that은 그냥 생각된 채로 그냥 주어 동사 나타내 주시면 무슨 말인지 같죠? 좋습니다. 자 이제 가조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쉬세요. 잠깐 쉬세요. 잠깐 쉬세요. 한 3분 정도만 쉬세요. 너무 달려도 안 되니까 카메라 켠 채로 잠깐 쉬시고. 지금 잠시 쉬시는 동안 쉬는 시간 주는 동안 문제 그냥 쓰셔도 상관없어요. 영작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쉬는 게 좀 어색하다 그러면 영작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아요. 못해도 돼요. 안 하는 것보단 낫습니다. 오늘 다른 시간 이거 보는 거야? 처음 보는 거지? 몇 개 보냐? 몇 개 보지? 50개 보자. 50개. 100개, 100개 중에 50개 볼 거야? 어. 랜덤으로 나와. 행복하지? 아, 행복해. 쌤, 화장실 여기. 어머, 여기 밖에 그 입구 있지? 네. 문 열고 왼쪽 보면 바로 뭐야? 직진하면 돼. 안 와? 남자고 반대가 여자야? 이제 니네 영어로 글 쓰고 영작 잘하기 시작하면 어법은 진짜 두려운 게 없어. 오법을 알아 영작을 하는 진짜 두려워. 다들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얼굴 표정은 전부 다 고상인데.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이 오히려 얼굴이 편하다. 거의 결론이 나오거든.
거진 결론이 나왔어. 생각해봐. 고등학교 3학년 1학기인데 내가 2학년 때까지 내신이 3등급이야. 그럼 어느 정도 결론은 나온 거잖아. 그치? 고등학교 3학년 때 내신이 4등급이야. 2학년 기말고사가 끝나고 2학기 끝나고 4등급이야. 뭐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올라가요. 그거는 진짜 죽어도. 3등급에서 2등급은 가능해요. 4에서 3은 불가능해. 왜냐면 다른 놈들이 다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좀 마음 편해. 그래서 지금 눈에 불 켜고 공부하는 애들은 대부분이 정시 준비하는 애들인 거야. 모의고사 잘 보고. 저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까지 안 가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추천드리고요. 고등학교 3학년 1학기에 수시 원서 어디 쓸지 생각하면서 행복해로 막 돌리고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저는 상상하고 싶어요. 네. 자, 가주어 진주어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자, 봅시다. 가주어 진주어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자, 가주어 진주어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가주어 진주어. 아, 뭐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주어 동사 있어. 원래 문장에 주어 동사 있어. 주어 어디로 빼버렸어? 뒤로 빼버리고 동사 주어 만들어 놓은 거야. 여기까지 갔어. 자, 근데 영어에서 부정어, 보어, 부사구, 온니 이런 거 말고는 도치가 일어나지 않거든. 이렇게 그지? 특수구문 아니면 도치가 발생하진 않아요. 지금 어때로 도치가 발생하진 않아요. 그지? 그러면 얘네 둘이 바꿨어. 이거 안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 빵꾸난 자리를 얘로 채워버리는 거야. 그럼 구색이 갖춰지지. 주어 동사 이렇게. 그리고 얘는 원래 주어가 아니라 얘 때문에 들어와 준 거지. 그래서 얘를 가주어라고 불러. 그리고 얘를 뭐라고 불러? 진주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는 되게 쉽죠. 그럼 왜 뺐냐? 이거야. 왜 뺐어? 동사 들어가서 뺀 거야. 자, 왜 뺐어? 대주어 동사 들어가서 뺀 거야. 왜 뺐어? 의문사 주어 동사 들어가서 뺀 거야. 여기까지 갔지? 자, 왜 뺐어? if whether 주어 동사 들어가서 뺀 거야. 여기까지 갔지? 지금 내가 무슨 설명한 거냐면 진짜 주어 자리엔 얘네들 온다고 설명한 거고. 여기까지 갔지? 자, 동사가 들어간 경우에는 뭐를 씁니까? 투부정사를 쓰겠지. 그래서 맨날 중학교 때 외웠던 거잖아. 이투 가져와진 주어, 이때 가져와진 주어 이렇게 외웠던 거잖아. 근데 그렇게 외울 필요가 전혀 없어. 지금 여러분들 영어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 주어가 뒤로 빠졌어. 왜 빠졌을까? 얘네들이 들어가서 길어져서 빠진 거야. 아니 원칙적으로 따지면 길어져서 빠졌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럼 왜 길어졌을까? 동사가 들어가니까. 동사 들어가면 왜 길어지는데 뒤에 목적어 달고나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 들어가는 거 that 의문사 if whether 들어가면 왜 길어지는데 얘네들 접속사라 뒤에 주어 동사를 달고 나니까 길어지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더 빨라. 달달 외우지 마세요. 나중에 그러면 고등학교 2학 3학 이렇게 달달달달 외운 애들의 특징이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서 어법을 그렇게 달달달달 외웠는데도 29번 문제를 보고 감으로 때려 맞춰요. 그러니까 이해하시는 게 더 빨라. 구조 분석하고. 알겠지? 자, 이럴 때 가주어 진주어 써. 여기까지 해갔지? 자, 좋아. 그 다음 의미상 주어. 의미상 주어. 야, 그러면 잠깐만, 내가 이거 얘기하기 전에 의미상 주어 넘어가기 전에 한번 생각해보자 얘들아. 한글로 된 부분에서 주어가 더럽게 길면 얘는 가주어 진주어일 가능성이 거의 100%야 주어가 더럽게 길면. 무슨 얘기인지 해갔지? 왜 길어서 뺐잖아요. 그러니까 한글로 영작해도 주어가 더럽게 길 수밖에 없는 거지. 무슨 말이 이제 갔어? 어,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의미상 주어 여기 또 들어가요. 의미상 주어. 근데 의미상 주어는 얘만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 의미상 주어가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 왜 안 필요해? 얘네가 있잖아. 얘네가 있잖아. 주어가 있잖아. 얘네가 있잖아. 얘네가 있으니까 얘는 의미상 주어가 필요 없지. 근데 얘는
동사만 나와있지 주어는 안 나와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가 필요해? 의미상조가 필요한 거거든. 무슨 말인지 해봤어? 오케이? 그러면 투부정사의 의미상조는 어떻게 쓰니? 4플러스 목적격 이용해서 쓰잖아. 아 그러면 투부정사는 주어가 두 개인 것 같을 때만 4플러스 목적격을 투부정사 앞에 넣어주면 끝. 이해됐지?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치요? 더 이상 뭐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가주어 진주어는 그걸 맞춰서 쓰시면 돼요. 자 지금 저랑 문제를 보면서 이해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 중학생들이 막 노래 부르더라고. If or to 막 이러면서 노래 부르더라고. 그냥 그걸 보고서 내가 충격을 받았거든. 그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교육하면 나중 가서 애들 지치고 우는데. 근데 중학교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다 중학교 졸업해봐서 알겠지만 중학교 때는 거의 뭐 바꿔서 랜다기보다 달달달 외워서 시험 보면 거기서 90점 넘게 만들어 놓잖아. 시험지 자체를.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달달달 외워봤자 아무것도 안 나와. 돌아버리는 거지. 명작도 막 어형 변화하네. 환장하는 겁니다. 자 가져와 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그 사장님이 매우 정직하다라는 것은 아 여기까지가 주어네요. 가져와 진짜 쓰라는 그 사장님이 매우 정직하다라는 것은 여기까지 했지. 자 직원들에게 모든 직원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잘 알려져 있다가 동사가 되겠고 모든 직원들에게가 목적어가 되겠네. 그럼 주어 동사 목적어인데 주어가 엄청나게 기니까 가주어 if부터 쓰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같이. 자 그러면서 if 다음에 당연히 비동사 뭐 나와야 돼? 이제야. 근데 여기도 여러분들 영작할 때 여기 잘 보시면 여기 이제 하나 더 있지? 그지? 그럼 이 진주어는 절이라는 얘기. 무슨 말인지 같이 주어 동사를 갖춰야 된다는 얘기. 자 그러면서 it is 자, 아, 잘 알려져 있다. well known to 그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누구에게? 모든 직원들에게. 여기까지 써주시면 주어 동사 목적어 완성됩니다. all employees. 자, 그 다음에 뭐 쓰면 돼? 이제 진짜 주어 나올 차례예요. 맞지? 네. 자, 대전의 주어 뭐야? 사장님 뭐야? 하다 뭐 정직 보어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 오케이? 자, 중간에 뭐야? 매우라는 강조 부사 들어가 있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구조 분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지? 자, that the most 주어 자 is 동사 very 아주 친절하십니다. 이렇게 쓰면 문장 완성되는 거지. 그지? 좋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보세요. 5번 보십시오. 5번 너무 빠르진 않죠? 괜찮죠? 네 그럼 됐어요. 너무 빠르지만 않다고 느끼면 괜찮습니다. 자 보면 5번 보시면 그는 걷고 뛰고 움직이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도 되게 짧은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다 주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주어야. 맞지? 어렵다가 동사야. 사실 어렵다는 영어식으로 표현 뭐야? 이다 어려운 이렇게 풀어지지. 여기 보어까지 다 갖고 있는 거거든. 어렵다 자체. 그럼 봐봐. 그럼 일단 여기도 봐요. 주어 기니까 가주어 if부터 쓰고 보세요. 됐지? 가주어 if부터 쓰고 보세요. 자 그 다음 if 나오면 당연히 뒤에 비동사 따라 나와야 돼요. if이지 이렇게 따라 나와야 돼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이 두 개는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가주어 진주어는 if 어지 if이지야. 여기까지 갔지? 자 그러면서 여기 잘 보셔야 돼. 이 안에 아 It is difficult까지 그냥 씁시다. difficult까지 그냥 쓰신 다음에 그지? 자 이제 진주어 쓸 건데 진주어에 누구 있어?
주어있지. 그럼 얘가 무슨 주어라는 얘기야? 인위상 주어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에 뭐 써야 돼? 뭐 힘이 들어갔어요. 얘가 짐? 자, 그러면 힘 빼고 포 빼고 이제 짐 주어 들어가면 돼. 이제 여기가 무슨 주어? 의미상 주어라고 표시해 두시고 그 다음 투 걷고 뛰고 움직이다. 자, 워크 걷고 뛰고 맞지? 그리고 이렇게 쓰시면 문장 완성되겠죠? 그죠? 여기까지 같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보세요. 예, 그러니까 봐야 할 예문 4개씩만 보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16개 정도는 다 해야 되는데 16개 곱하기 3개니까 어휴 미안하다. 그렇게 원하는 아니 이게 진도가 그렇게 짜여져 있어.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 진도가 그렇게 짜여져 있어가지고 아니 내가 우리가 좀 긴 시간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여기서 끝냈겠지. 그리고 이제 같이 써봤겠지. 근데 우리가 3주밖에 가지고 있질 않으니까 내가 생각해도 내가 진도를 왜 이렇게 짜는지 모르겠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 자,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 관해 슬퍼하는 것. 아이고야 얘가 좀 추워. 자, 그럼 쓰고 봐. 그럼 여기도 뭐야? 가족 진조 쓰라니까 it. 이렇게 쓰시면 돼. 그죠? 자, it. It is 당연하다. 어디니? Natural. It's natural 이렇게.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주어 있지? 그지? 우리가 있지? 그럼 이거 뭐야? 의미상 주어가 되는 거야. 그치? 맞지? 의미상 주어가 되는 거야. 그럼 뭐 쓰면 돼? for 쓰시면 돼. 여기까지 이거지. 오케이? 자, 근데 지금 위 로스트랑 주어 동사 보여? 위 로스트 보여? 자, 잃어버린 것이지? 그럼 잃어버리니 것을 꾸며주네.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같이 좋아. 어쨌든 그냥 써봐. 슬퍼하는 것이니까 그냥 진주어 써야지. To grieve over. 그리브란 단어는 애탄하다, 한탄하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네, grieve over. 자, 하는 것은 어떤 것에 things. 어떤 것에 어떤 것 우리가 잃어버린 어떤 것 이렇게 되는 거거든. 여기까지 갔지? 오케이? 이거 되게 간단한 얘기인데 THING 붙어있는 명사들은 꾸며주는 말 무조건 뒤쪽에 쓰셔야 돼. THING는 무조건 뒤쪽에 꾸며주는 말 해야 돼. 알겠지? 좋습니다. 자, 20번 볼게요. 20번까지만 하나 보고 20번도 환장하기 깁니다. 20번도 환장하기 긴데 그렇죠. 지금 얼마 쓴 줄 알아? 이 몸 움직이는데 왜? 안 그래 보여? 준아 너무 보여? 아, 고마워 집에 가. 내 애들한테 내 진짜 애들한테 가끔마다 소파도 애들한테 시간을 얘기해 주는데 애들이 기절하더라고. 난 초등학교 10살 때 98kg였어. 초등학교 3학년 때 98kg였어. 근데 다른 애들이 수업 시간에 그 얘기를 하면 표정이 어디서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90kg 이전의 인생을 10살 이전까지만 살아봤어.
대단한 짓. 따라할래? 하지마, 하지마. 힘들어. 관절 아프고 힘들어. 자, 여기 보세요. 집에서 파티를 여는 것이 이렇게 돼요. 미친 거 아니에요? 어쨌든 여기는 괜찮아요. 집에서 파티를 여는 것까지는 괜찮죠. 혼자 살면 괜찮습니다. 근데 누가 나와요? 배우실 거야, 그렇죠? 이때부터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네. 자, 것이 나의 배우자를 짜증나게 한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면 여기 얘가 지금 뭐야? 쭉 가봐봐. 여기까지가 주어야. 근데 잘 봐봐. 요, 이 안에 얘도 주어야. 맞지? 그러면 짜증나게 하다 얘가 동사라는 거야. 그럼 여기도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오는 거, 주어 동사 몇 개라는 거, 두 개라는 거야. 그렇게 잡아놓고 들어가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같지? 자,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주어가 더럽게 기니까 is로 먼저 쓰자고, 그지? 뭐 어디 있어? 그것은 뭐하네? 확실하네. 확실 어디 있어? certain 있네. is 쓰고 it is certain.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서 이제 뭐 쓰면 돼? 진짜 주어 쓰면 돼요. 대절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집에서 파티를 여는 거야. throw a party. 집 파티 열다 이거예요. throw a party. 파티를 열다. 자, 이제 쓸 거야? throw야? 이거 붙여야지. 이거 단어 추가하라는 말 없으니까 여기 투구정사 쓰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같지? 단어 추가하란 말 없으니까 이 투부정사 쓰면 안 돼. 드로잉 와 파티. 자, 그 다음 동사 뭐야? 짜증나게 한다? 아, 메이크 만들다는구나. 메이크. 자, 메이크에다 멈추셔야 돼요. 됐어요. 이런 것만 좀 꼼꼼히 보시면 됩니다. 알겠지? 자, 메이크 만듭니다. 누구를? 아이고, 그냥 이렇게 표시할게. 얘들아 미안해. 제가 실수하면 여러분도 욕해, 앞으로 욕해주세요. 자, 집에서 빼고 가세요. 애통 빼고 가세요. 애통 빼고 가세요. 애통 빼고 가세요. 그지? 오케이. 자, 만듭니다. 그럼 메이크 나왔으니까 목적어 목적격 보호 나오는 얘기네. 이해가니? 메이크 나왔으니까 목적어 목적격 보어 나오라는 얘기야. 자, 메이크 나왔으니까 누구야? 누구? 나의 배우자. My spouse. My spouse. 이렇게 쓰신 다음에 annoyed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annoyed. 그지? 그럼 이거 문장 완성된 겁니다. 자, 좋습니다. 자, 투부정사. 아까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 들어간 경우와 투부정사 들어간 경우 구별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아, 근데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영어 공부하면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 괜찮아요. 주어 자리에 투부정사 들어가면 길어지잖아. 왜? 투부정사 자체가 원래 동사였으니까 뒤에 목적어 달고 나와서. 그지? 그래서 뒤로 빠서 가주어 진주어 만들어. 동명사는 가주어 진주어 안 만들까? 안 만들까? 안 만들까? 만들어요. 만들긴 해요. 아, 근데 지금 아니라고 대답하는 게 정상적이야. 만들어요. 만드는데 안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필요도 없는 거고 사전 속에만 존재하는 용법이에요. 왜 안 쓸까? 동명사 써. 동명사랑 항상 누구랑 헷갈리냐? 현재 분사랑 헷갈리지. 그래서 보어 자리에 들어간 경우 be 플러스 ing 형태를 갖추니까 진행형하고 헷갈리니까 보어 자리에 동명사 잘 안 쓰는 추세거든. 그거랑 똑같아. 왜 그러냐면 it is 주어 동사 다 나오고 뒤에 동명사 튀어나오면 이거 분사 구문이랑 헷갈려서 잘못한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하나. 그럼 그거 되게 헷갈리거든. 그래서 안 써요. 그러니까 동명사의 가주어 진주어는 생각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지? 좋아. 그 다음 투부정사는 그냥
바로 여기로 넘어갈게. 시제로 넘어갈게. 시제. 아, 의미상주어 얘기했었지. 참, 의미상주어. 의미상주어부터 첫 번째 to 부정사의 의미상주어 두 가지 for목 of목 두 가지 어디 to 부정사 앞에 맞지? 어떨 때 for 쓰고 어떨 때 of 써요? 대부분 for 사람의 성격만 of. 오케이? 그러면 그냥 성격 나오면 of 쓰고 나머지는 다 for 쓰면 돼. 어려운 거 없어요. 이거는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갔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to 부정사의 태 플러스 동사 원형이 to 부정사입니다. B 플러스 BP가 수동태예요. To be PP. 자, 무슨 부정사? 수동 부정사. 됐니? 수동 부정사. 자, to 부정사의 시제. 아까도 얘기했지? 두 개의 시제가 동사와 동명사의 시제가 같으면 그냥 내비둬.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근데 to 부정사의 시제가 동사의 시제보다 앞서면 무조건 완료 써야 된다고 얘기했었어. 그지? 똑같아 얘도. 오케이? 자, 단순 부정사 to 부정사 그지? 완료 부정사 완료 부정사 얘네 셋 영작이 제일 많이 나오는 애들.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뭐뭐할 만큼 충분히 뭐뭐하다. 시간 뭐뭐 하는데 시간이 된다. 그지? 이것만 잘 외워놓으시면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천천히 정리해 두시고 이제 예문은 여기 제가 풀어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파티에 초대받지 않아서 매우 실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매우 실망했답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럼 문장의 주어는 뭡니까? 그는 동사는 뭐야? 실망했다. 이렇게 돼요. 그는 실망했다. 파티에 초대받지 않아서 여기다가 이런 걸 할 수. 매우 실망했다니까 얘는 얘를 꾸며줘야겠고. 그럼 이때 매우는 부사일 거고. 그리고 파티에 초대받지 않아서라고 써 있으면 얘는 이유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주어 동사 만들어 볼까요? He. 디서포인티드는 동사는 못 쓰이니까 was disappointed. was그지? 근데 초대받아서야 초대받았기 때문에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갔어. 초대받았기 때문에니까 이거 생각하면 되겠네. 여러분들 to 부정사의 부사적용법 생각하면 되겠네. to 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은 되게 특이하게 해석으로 다섯 가지로 나누죠. 해석으로 다섯 가지로 나눕니다. 해석상 첫 번째 목적 뭐뭐하기 위해서, 두 번째 판단의 근거 이걸 보니 이러하다, 세 번째 뭐 있어 감정의 원인 만나서 반갑다,
됐지? 네 번째 뭐야? 결과. 그래서 이랬다. 다섯 번째 뭐? 조건. 이거 되게 의외로 안 나와. 근데 고등학교 2, 3학년 때 폭발적으로 나와. 뭐뭐 한다면 이라고 적게 투부정사. 여기까지 얘기했지? 여기까지 다섯 가지로 해석하지? 맞지? 그러면 우린 여기 지금 투부정사 쓸 수밖에 없는데, 선생님 왜 투부정사 쓸 수밖에 없어요? 여기 지금 다른 절 만들 단어도 보이지도 않고, 그지? 여기가 동사 원형 그대로 들어갈 명분도 없지. 투부정사 쓸 수밖에 없는 거야. 선생님 동명사 있잖아요. 동명사는 이런 의미를 안 가지지. 얘가 그러니까 투부정사 써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뭐 감정의 원인 쓰면 된다라는 거지. 그럼 여기 뭐 쓰면 돼? 투 이렇게 쓸 건데 문제는 뭐야? 초대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안 받았지. 그러니까 다시 여기부터 해야 돼. 됐지? 자, 그 다음 투부정사 쓸 거야. Not to. 중요한 거 뭐야? 초대한 거야? 받은 거야? 수동이지. Not to be invited. 지금 여기에 수동 부정사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지. 그지? Not to be invited. 어디에? To the party. 파티에. 그러면 영작 완성되는 거. 오케이. 자, 그 다음 10번 보세요. 10번. 10번 여러분들 영작하기가 조금 까다로울 건데, 이거 여러분들 집에서 붙잡고 있으면 짜증날 것 같아서 그냥 제가 하려고요. 보세요. 얘는 이 구문은, 이 구문은 내가 특수구문이라고 얘기했었지. 얘는 의미상조를 쓸 때 두 가지 방법으로 써요. 여기에 for 목적격 쓸 수도 있어. It takes 시간 for 목적격 to 부정사 쓸 수도 있어. 근데 얘는 여기에 사람이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까지 갔어? 사람인 경우에 take 사람 시간 투부정사 이렇게 쓰면 이 사람이 이거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도 사용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제가 봤을 때는 take 시간 투부정사가 굉장히 오래 써먹었던 영어거든요. 옛날에 영어 초창기부터 써먹었던 영어인데 for 의미상조가 정립되기 이전에 사람들이 그냥 동사 뒤에다가 의미상조 박아놓던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옛날 영어는. 근데 그게 두 가지가 지금 혼용돼서 쓰이는 것 같아, 얘만. 자, 봅시다. 그러면서 인간이 그 과업을 수행하는 데는 10초도 채 걸리지 않는다. 그러면 인간이 주어고 걸리지 않는다가 얘가 동사가 돼. 근데 10초도 채지. 그럼 얘는 뭐야? 10초 이하지. 근데 밑에 보니까 less 보이지. 그럼 이거 less than 이용하라는 거야. 여기까지 갔어? 자, 그 다음 봐봐. 여기 보니까 it라는 놈이 들어가 있어. 그럼 take 시간 나오니까 보통 take 시간 투부정사 구문은 보통 비인칭 주어를 앞에 서서 it take 시간 이런 식으로 나타내지. 그래서 it을 먼저 쓸 거야. 여기까지 갔지? 그 다음 takes를 쓸 건데 인간이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갔어? 근데 내가 지금 주어 뭘로 썼어? it으로 썼지. 여기까지 갔어? 그리고 봐봐. 과업을 수행한 대야. 그럼 여기는 과업을 수행하다가 투부정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얘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 그지? 맞지? 그래서 여기에 인간을 집어넣어줍니다. 인간 어딨니? 인간아? 여기 있다. 여기까지 갔어. 여기다 인간을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휴먼을 여기다 집어넣어주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사람, 테이크, 시간, 투부정사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갔지? 여기까지 갔지? 자, 이제 뭐 써주시면 돼요? 시간 써주시면 돼. 자, 10 세컨드 쓸 건데 10 세컨드 쓸 건데 내가 뭘 했어? 10초도 안 걸린다니까 10초 이하라고 했지. 그럼 이 앞에 뭐 붙어야 된다는 얘기야? less than 붙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제 편하게 씁시다 이제. 뭐 하는데? 투 퍼퍼 자, 그 다음 타스크 쓰십니다. 됐지? 자, 그 다음 11번 오늘 감옥적으로 개념 설명까지밖에 못하겠는데 여러분들 책 보면 간접의문 있죠? 간접의문은 넘어갈 거야. 일단 간접의문 빼고 그 뒤에 감옥 저기 뭐야? 감옥적어부터 이제 쭉쭉 나갈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만 여러분들 책에 일단 표시해 두시고요. 간접의문은 여러분들 내가 진짜 공부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풀어보시고 저한테 물어보셔도 돼요. 알겠지? 좋습니다. 근데 간접의문을 제가 수업을 안 하는 이유는 간접의문은 너무 쉬워요. 의주동만 하면 다 풀 수 있는 거니까. 예. 준환이하고 지원이 손. 지원이 오늘 변경이야. 취소 특가 안 했어. 지금 빨리 하고 오시고 집에 갈 때 다시 한번 하셔야 됩니다. 취소 특가 안 하시면 이렇게 주말에 쫓아옵니다. 하루 다시 오시고 집에 갈 때 하셔야 돼요. 아 여기는 잠그는 게 없구나. 왜?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 아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 준하이 못 들어오게 할 거 아니고. 아니야.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 난 그렇게 나쁜 놈이 아니야. 문장 보려고 한 거 아니야? 알겠지? 이런 게 굳이 안 해도 될 말이야. 알겠냐? 자, 그럼 로버트가 직장에 가기에는 너무나 장애가 있었다야. 나는 이 한국말이 너무 웃기잖아. 이거 애들 어떻게든 못 풀게 하려고 이딴 식으로 얘기하는 거지. 로봇은 장애가 너무 심해서 직장을 구하기가 어렵다. 이게 우리나라 말이지. 이딴 말이 어딨어. 맞잖아, 그지? 여러분 되게 웃긴 게 나중에 교과서나 모의고사 해석본 보면 다 이딴 식으로 써있어, 한국말이. 너무 웃긴 거야. 자, 이거 사실 뭐 이런 말하는 거야? 방금 내가 얘기한 거잖아. 로버트가 직장을 구하기에는 장애가 너무 심해서 직장을 구할 수 없었다는 말이 돼야 되는 거잖아. 이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선생님이 왜 이런 식으로 한글을 썼는지는 내가 봤을 때 이거 알아차리지 못하라고 한 것 같아요. 이거 쓰라는 얘기거든, 이거. 됐어? 그러면 이제 써봐, 로버트. 어제 to disabled 그지 to ever 내가 자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럼 무슨 뜻이야? to 특수구문 들어가 있는 거지. 너무 장애가 심해서 직장을 구할 수가 없었다. 중간에 ever는 지금까지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부사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자, 그 다음 16번도 한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어차피 마음을 개념 설명만 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답 숙제는 여러분들 감옥적어 전까지만 하시면 돼요. 오늘 한번 동명사, 투부정사, 그다음 지금 뭐 하고 있냐나. 동명사, 감옥적어, 가주어, 투부정사까지만 하면 돼요. 삶은 모든 것을 배우기에는 너무 짧다. 봐봐요, 이거 삶은 짧다. 모든 것을 배우기에는 이거잖아. 여기까지 갔지? 자, 근데 봐봐. 여기도 이것 쓰라는 거는 알겠어. 맞지? 너무 짧아서 뭐 할 수 없다, 모든 것을 배울 수 없다 이렇게 돼야 돼. 그럼 내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 자, 자 삶은 life is short, too short to. 자,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 있는 걸 보여주는 걸로 everything.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야? 얘 안 썼지 나 지금.
개 안 썼지. 개 안 썼지, 그지?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쓸 수 있을까를 생각해봐. 개는 2형식에도 쓰이는 2형식에도 쓰이고 2형식에 쓰이고 5형식에 쓰여. 맞지? 아 물론 3형식에도 쓰이긴 하지만 영작에서 나오는 개는 3형식은 안 물어볼 거란 말이야. 근데 얘는 죽었다 깨어나도 목적어 달고 나와야 되는 개시기 때문에 3형식 아니고 아주 2형식 아니거든. 그러면 5형식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네. 바꿔야지. 개 목적어 목적어로 바꿨으라는 얘기지. 여기까지 갔어? 그럼 여기가 런드야? 여기가 런이야? 못 들어가. 목적어 자리에 뭐 들어가야 돼? 명사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에 에브리띵 들어가야 돼. 야, 나 방금 에브리 철자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멈췄던 거 알아? 미쳤나 봐. 미쳤나 봐. 아니 가끔 어려운 건 다 기억이 나는데 말도 안 되게 쉬운 게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 뭐 돌아버릴 것 같은데. 자, 그 다음 이제 여기다 뭘 쓰면 돼? 런을 쓰면 되는데 이제 잘 봐야 돼. 개시 5형식이 쓰면 무슨 동사니? 준사역 동사지? 준사역 동사지? 근데 개는 준사역 동사인데 뜻만 준사역 동사고 쓰는 건 일반 동사랑 똑같아. 즉 일반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들어가면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구정사를 씁니다. 맞지? 예, 투구정사 써. 근데 이미 나는 두 개의 단어 다 추가했는데 이거 안 되네. 잘못됐다는 얘기지. 그지? 그럼 얘가 목적어고 얘가 목적격 보호인데 모든 것이 배우니 학습되니? 학습돼요? 지는 거지. 그럼 이 둘의 관계가 수동관계라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 런드 써야 돼. 이해 갔어? 이런 시험, 이런 저런 문제가 거의 대부분 학교 내신 시험 문제인 거지. 자, 20번. 20번까지 하고 제가 그 뭐야? 어휴, 카메라 꺼진 거 아니야? 잘 되고 있네. 20번까지 하고 제가 그 뒤에 감옥적어는 개념 설명만 금방 하고 끝내줄게요. 그리고 감옥적어까지는 숙제로 내진 않겠습니다. 개념 설명만 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음 시간부터 감옥적어 제가 풀고 쭉쭉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나름대로 빨리 나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이고, 어떻게든 나가는 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든 잘 알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쨌든 봅시다. 자, 그 학자는 잊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잊었던 것이 아니? 그럼 이건 뭐야? 과거지. 보인다야. 그럼 뭐뭐 했던 것처럼 보인다야. 아, 역시 보이네. 이렇게 쓰라는 거. 그럼 주어가 얘고 동사야. 동사가 얘야. 논문을 제출할 것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가니? 그럼 뭐야? 제출이 먼저야 논문이 먼저야? 제출을 논문을 이렇게 되겠지. 영어 수는 그렇잖아. 여기까지 가니? 오케이. 자, 그럼 써봐. He. 아, 학자구나. 깜짝 놀랐네. 자, 학자 어디 있어? 스콜라. 클랩을 했죠? 그 붙으면 무조건 관사 쓰란 얘기야? 스콜라. 자,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니까 뭐 쓰시면 돼요? 심즈. 얘 지금 시제 뭐야? 현재지? 얘 시제 뭐랬어? 과거지? 완료부정사 쓰란 얘기야. 완료부정사 쓰라는 얘기야. 아까 완료부정사 뭐 했어? To have? PP였지? To have? Forgotten. 여기까지 갔지? 잘 봐. 제출할 것이야. 얘는 또 뭐야? 과거야? 미래야? 미래지? To submit. 됐니? 그지? To submit the
나 얘 안 썼다. His paper. His paper.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마지막에 뭐 했냐면 뭔가가 하나 빠졌잖아. 그래서 조건 따져본 거거든. 무슨 말인지 같이 조건 따져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뭔가를 썼는데 표시했는데 뭐가 빠져 있으면 조건 따져보셔야 돼요. 알겠지? 지금 저처럼. 자, 좋습니다. 자, 그다음 간접 의문으로 넘어가지고 자, 잘 봐. 이거 감옥적어, 지목적어 나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할 건데 감옥적어, 지목적어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하나 물어볼게. 가주어, 진주어는 원리 원칙이니? 공식처럼 정해져 있는 거니? 법칙이니? 가주어, 진주어는 법칙이 아니야? 가주어, 진주어는 법칙이 아니기 때문에 가주어, 진주어로 안 써도 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가주어, 진주어는 로 문장을 쓰게 할 거면 조건에 나와. 가주어 it을 사용할 것. 여기까지 얘기했어. 가주어 it을 사용할 것이라는 말이 없으면 여러분들 뒤에 있는 진주어 앞으로 당겨서 문장 만들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야. 얘는 앞뒤가 자유로워. 감옥적어 우리가 지금 배울 감옥적어는 앞뒤가 자유롭지 않아. 감옥적어는 원리 원칙이야. 법칙이고. 알겠어? 감옥적어는 법칙이야. 알겠지?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렇게 바라보시면 돼. make 이 동사 외울 필요 없어. 내가 지금 써 놓으면 아, 대충 어떤 놈들인지 알겠다. 이런 감 올 거야. find, believe, consider 어떤 놈들인지 알겠지? 이 동사 성격들이 다 어떤 놈들인지 알겠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여기까지 같이. 자, 얘네들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격 보호야. 자, 감옥적어는 5형식에만 적용돼. 다른 형식에는 적용 안 됩니다. 오케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되면 고등학교 1학년 좀 지나서 나랑 뭐 내신을 하든 나랑 정규 수업을 다시 듣든 하면 여러분들이 나한테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은 나한테 물어볼 거야. 3형식에도 감옥적어 있는 것 같던데요 라고 물어볼 거야. 그때는 내가 다른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어쨌든 봐봐. 목적어에 뭐가 들어갈 수 있니? 동사 들어갈 수 있지. 당연히 들어갈 수 있지. 명사, 형용사 말고 동사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럼 동사 들어가면 뭐 쓰니? 투부정사 쓰지. 그리고 목적어에 또 뭐 들어갈 수 있어? 대조동사도 들어갈 수 있지. 맞지? 그럼 목적어에 얘네가 들어갔어. 목적어가 너무 길니까 어떻게 한 거야? 뒤로? 뺀 거야. 가주어 진주어 똑같아. 그러면 얘 뒤로 빠졌으니까 여기 누구로 채우고 이수로 채우고 그 다음 뒤에다 뭐 쓰는 거야? 목적격 어 쓰는 거야. 여기까지 해갔어? 그럼 이때 이슨 원래 목적 그리고 뒤에 뭐야? 뒤에 원래 목적어를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얘가 뭐야? 얘가 진짜 목적어니까 얘를 진목이라고 부르는 거고 얘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가짜 목적어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가주어 진주어랑 차이점은 뭐라고? 얘는 이렇게 쓰면 얘는 투부정사 됐다음에 목적격 보였으면 얘는 어법적으로 잘못된 문장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써야지 어법적으로 올바른 문장이야. 여기까지 같이 오케이. 자, 어쨌든 감옥적까지 개념 설명은 끝났고요. 여러분들 숙제가 좀 많아요. 지금까지 했던 부분에 있는 제가 풀어준 거 제외 전부 다 숙제로 해오셔야 돼요. 알겠지? 다음 주 화요일까지니까 그래도 조금 기간이 있네요. 아, 화요일날 진도 엄청 나가야 되겠네. 수목금 삼 어쨌든 숙제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